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알루미늄 모델 애플워치 겉표면을 샵으로 갈았더니 스테인리스가 나왔다는 영상을 보고 어떤 구독자가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왔던 메일인데 도색이 까져서 어떻게 하지? 나도 알루미늄을 벗겨볼까? 라는 생각은 했지만 오닷 너가 생각났다. 결국 지가 한 건 이불 속에서 절 떠올린 것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불안했던 마음을 숨길 순 없었는지 내가 아끼는 애플워치라고 첫 문장에 바로 때려박더라고요. 부담이 됐습니다. 일단 보내보라고 했죠. 도색이 심하게 까졌다면 부담없이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완벽하게 못 닦을 수도 있다. 네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로 못 만들 수도 있고 흠집이나 티가 날 수도 있는데 어쩌죠? 라고 하면서 내 실수가 생긴다면 네가 나한테 맡긴 네 잘못이다 라는 원천봉쇄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이놈은 고수였습니다. 부담은 안 주려고 글은 썼지만 부담을 안 주려고 했다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는데 한순간 네가 떠올랐다 라고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며칠 뒤 제가 11월 초에 완성될 것 같다 라고 하니까 벌써 다 하셨냐고 답장이 오더라고요. 정확히 물건 받고 4일 뒤였습니다. 택배 박스도 안 뜯은 상태였었는데 보통 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국제 연인인 듯 메일을 주고받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이 친구 식혜랑 대화하는 마법사였습니다. 화면상에는 안 나오지만 400방과 800방만 사용해서 갈았습니다. 지금 이 정도도 훌륭해서 이뻐 보였습니다. 더 갈아보니까 내면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안쪽 면이 나오게 전부 다 갈아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침대 안에서 보시겠지만 시간이 아주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옆면은 부드러운 스펀지 재질이라서 용두에 걸치니까 사포질이 편하더라고요. 유리를 같이 갈아버리긴 했지만 네임펜으로 칠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제 물건이 아니니까요.
애플워치 알루미늄 모델은 보통 50만 원대이고 스테인리스 모델은 알루미늄의 두 배입니다. 100만 원이죠. 일단 넌 좀 싸게 해줄게. 노무비, 점심 저녁 식사비, 작업 환경 제공비, 부가가치세, 지적 재산권 제공, 외주 노무비, 크리스마스 위로금까지 30만 원만 입금하고. 사포에 갈린 액정 유리는 유리공사 전문 유튜버를 떠올려보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